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수지 소명학교 신병준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대안학교 이래서 필요하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기독대안학교라고 하는데요. 또 미국에서 또 일반적으로는 기독교 학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안이라는 것은 공교육의 대안으로서 대안학교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안학교라기보다는 기독원안학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제 1강에서 저의 기독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또 여러분 자녀가 만나는 교사 가운데 기독교사가 있다면 참 좋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말씀을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기독교사가 내 자녀의 담임이고 내 자녀의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한다면 너무 행복하고 참 좋겠죠. 그런 기독교사들이 모여 있는 학교를 기독대안학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대안학교 말고도 일반 공교육에 또 미션스쿨에도 기독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좋은교사운동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4천여 명의 기독교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천여 명의 기독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숫자는 약 11,0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저희 좋은교사운동의 회원이 아니면서도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도 각 학교에 있겠지만은 일단 좋은교사운동을 또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이 땅에 기독교사가 정말 공교육에서 활발하게 교육 철학과 교육 과정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교사가 11,000개 학교 중에 4,000명이라면 반절도 안 된다는 것이 되겠죠. 이런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168분의 1, 또 52분의 1, 이걸 이 숫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보내는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초중고 학생이 보내는 시간이 1시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찬양하고 뭐 모이고 뭐 하고 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 30분?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1대 52는 뭐냐면 크리스찬 학생이 공교육에 가서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학교에서 52시간 중에 한 학생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52시간 보내는 그 시간은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바로 무신론, 진화론, 최근에는 또 뭘?
우리나라에 동성애까지 공공연하게 이 공교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 학생이 크리스찬 학생일지 뭐 교회만 다니는 학생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학생이 52시간의 공교육을 보냈는데 어떻게 168시간 중에 1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다가 52시간을 보내는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끝까지 잘 유지하고 또 그걸 잘 보존하고 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신론, 진화론, 이 넌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 또 거기서 동성애까지 노출되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잘 자라겠는가 생각할 때 너무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미국에서 일어난 홈스쿨과 기독교 학교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 때, 케네디 정부 때 63년에 공립학교에서 성경이 사라지고 주기도문이 사라지고 십계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63년의 일입니다. 로마 카톨릭 출신의 케네디 대통령 정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교육에서 성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크리스찬 부모들이 아, 이대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을 잃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겠다 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홈스쿨,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 운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를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이제 공교육에서 성경도 십계명도 주기도문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자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일어난 운동이 홈스쿨이요, 기독교 학교 운동입니다. 우리로는 이제 기독대안학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물론 또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총기 사고가 있죠. 폭력, 마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노출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학부모들의 운동도 그 속에 있지만 주가 뭐였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내 자녀를 키워내지 못하겠다라고 한 것이 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홈스쿨과 이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뭐 기독교 학교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서 세운 학교도 있고요. 크리스찬 학부모들이 홈스쿨 하다가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유형도 있고 다양한 유형으로 미국에서 내 자녀의 신앙을 세워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피터 차의 보고서입니다. 1994년 연구해가지고 1997년에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요. 미국의 한인교회, 우리 한국의 이민자들이 세운 이 한인교회 2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95%가 교회를 떠난다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바로 피터 차의 보고서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네. 미국의 일반 크리스찬 부모의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교회를 떠난 프로테지가
65%. 그러니까 우리 한인교회의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교회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년들이 단 5%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일반 크리스찬 자녀들은 35%. 그런데 반해서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이런 이민자들이 세운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에서 미시건주, 일리노이주, 오하이오주 중심으로 이 개혁교회에서는 학교를 세웠는데, 기독교 학교를 세웠는데,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교회에 남는 숫자가 90%. 정말 놀랍죠. 우리 한인교회는 대학을 졸업하면 95%의 학생이 교회를 떠나는데 네덜란드 계통의 개혁교회는 90%가 교회에 남는다. 그 남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에서 세운 기독교 학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3년 내지 6년 이 기간에 이 교회에서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받은 이 젊은이들이 바로 미국 화란 계통의 개혁교회를 바치고 있는 정말 떠받치고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 학교, 기독대안학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가 미션스쿨에서 21년 있었는데요. 저는 참 안타깝게도 과학 선생님이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창조론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과학 교과서의 진화론만 가르치는. 저는 이 점에 충격받았어요. 적어도 미션스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의 원리를 가르치고 아 진화론도 이렇게 주장한단다 이런 다이원이라는 사람이 이 진화론을 이렇게 주장했는데 예 우리가 검증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있어서 이 과학 교과서까지 나오게 됐는데 1차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예,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고 예, 진화론 무신론을 버젓이 이 미션스쿨에서 주로 가르친다는 것 이것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바로 미션스쿨의 한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고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크리스찬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 입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가 바로 대학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땅의 학부모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뭐냐? 예, 예수님이 아니고 예, 대학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좋은 대학. 좋은 대학 개념이 어떤 대학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뭐 인류대학, 그 대학을 나오면 취직이 잘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인맥도 좋고 이런 대학을 또 말하겠죠. 그런데 일반 무신론자의 학부모들이 대학교를 가장 중요시하고 추종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 학부모들이 과연 예수님이 먼저냐 정말 입시 대학이 먼저인가 생각할 때 이 점에 대해서 우리를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포드 케임브리지를 나와도 예수님이 없는 그 영혼은 인생 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1강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고 이런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주일마저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이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 한국교회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65% 이상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사교육, 입시, 학원, 과외 이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사교육이 먼저고 입시가 먼저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말씀대로 너희들 인생을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대신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와 번영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냐 입시냐 이 문제를 정말 우리 모두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학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꼭 그걸 출세냐 뭐 좋은 대학 보내라는 약속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훨씬 천배 만배 이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걸 붙들고 이걸 정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미션스쿨에서 진화론을 정말 가르치는 것을 주로 한다고 그랬죠. 창조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은 설명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신론인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이 진화론을 먼저 가르친다라고 했죠. 이 미션스쿨하고 기독교 학교, 기독대안학교 차이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과 지식, 성경과 지식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일반 미션스쿨에서는 성경 따로, 과학교과 따서, 국어교과, 영어교과 따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 미션스쿨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는 성경이 밑바탕이 되어서 성경 외에 수학, 성경 외에 과학, 성경 외에 영어, 성경 외에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과 지식이 통합되고 신앙과 지식이 통합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 저를 비롯해서 가장 큰 문제의식이 뭐냐면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됐어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직장과 가정과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다른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아이들의 눈에 비칠 때는 이 모습이 바로 이선적으로 보이는 거죠. 바로 이 기독교 학교에서는 이 신앙과 삶을 통합시키는 교육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미션스쿨에서 가르치는 교육활동과 교육과정과 기독교 학교, 기독대안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이 땅에 기독대안학교가 필요하고 이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지식과 학문과 이 지식을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학문과 성경, 학문과 신앙이 분리된 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기독교 학교, 기독대안학교에서는 이 학문과 신앙이 통합되고 학문과 우리 삶이 통합되고 학문과 또 우리 신앙과 삶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거죠. 연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우리 삶이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통합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대안학교가 정말 세워진 목적이고 대안학교가 세워진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 땅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렇게 기독대안학교, 기독교 학교가 바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삶과 지식이 또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서 가르치는 삶이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로 기독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부정적으로 지금 일반 넌 크리스천들로부터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통합되지 않은 채 연합되지 않은 채 삶이 노출되어 있는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일 때는 내가 우리 교회를 갈 필요가 있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되게 되는 것은 바로 삶과 신앙, 또 지식과 또 신앙이 통합되어서 정말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독교 학교 내에서 또 기독교 학교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땅에 기독대안학교가 우리 한국 땅에 우리 한국교회, 또 이 땅의 크리스찬 학부모들에게 왜 필요한가를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세울 것인지, 또 정말 입시 위주, 어느 대학을 좋은 대학을 더 잘 보내기 위한 그런 중심으로 내 자녀를 키워낼 것인지 우리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기독대안학교, 기독교 학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교사입니다. 이 교사의 기독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